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서울종합건진센터 서울건진운영파트 이인혜 책임입니다. 컨퍼런스 주제를 선정하는 데에는 딱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이제 논문을 많이 인용을 해서 검사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사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될 스터디로는 혈관 내피 기능 스터디가 있었고요. 이거랑 연관돼서 VT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의학 논문을 리뷰하는 스터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뇌혈류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유지선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건진센터 심내혈관 검사실에서 경동맥 초음파,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방사선사 이미란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 스터디 진행이 있었잖아요. 네. 스터디는 어떠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나요? 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제 특수검사실이 다 같이 혈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혈관 내피 기능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하나씩 담당을 해서 요약 발표하고 이제 중요한 레퍼런스 같은 것은 찾아서 논문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스터디를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 그 혈관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게 일을 끝나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발표하는 주에는 발표를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집에 다들 많이 늦게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워킹맘인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를 봐주시는 분에게 협조가 있어야지 다들 가능했어서 사실 고생을 그때 좀 많이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에서 근무 중인 이경미 병리사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아카데믹 밸류 인큐레이지먼트라는 뜻입니다. 각자의 업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는 것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좋은 성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심장초음파실에서 일하고 있는 윤남경이라고 합니다. 아산병원에서 주최하는 에코서울이라는 심장초음파 학회를 맡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중요한 학회라서 힘든 마음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맡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할 만한 건 경이심장초음파 학회라는 건데 아주 입문하는 심장초음파 혹은 그 검사를 입문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초 단계, 그리고 검사를 잡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경희심장초음파 학회가 입문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좀 추천할 만한 이 에코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신 직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주는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유러피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ASD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소개시켜주는 그런 학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학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조금 알아보시면 심장초음파 학회 관련해서 심장초음파 협회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학회들을 추천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 삼성병원 서울관진센터에서 심전도 검사와 운동부합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안슬기입니다. BLS 자격증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되는 기본 소생술 자격증입니다. 심전도 검사와 운동부합 검사를 하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다가 BLS라는 자격증이 있어 취득하게 되었습니다.